안녕하세요. 다이아비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손에다가 바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카노팁하고 구름별하고 짝꿍이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카노팁을 사용해가지고 구름별이랑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푸쉬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구름별이 스카처 젤이기 때문에 지금 필수구시랑 카노팁이랑 그 다음에 구름별이 되게 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필수굿을 손톱에다가 바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신랑 그 손님들이 앞에 헤어샵 손님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꼭 이거는 연장을 하진 않더라도 그냥 손톱에다가 하고 싶어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카누팁에다가 투명을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핑크가 있으신 분은 핑크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발라준 다음에 안쪽에 꼼꼼하게 자, 그런 다음에 안에다가 양을 조금 넣어주고 아날 얼굴 물었다가 지금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붙죠? 네. 그래서 여기 모자란 데도 없이, 그 다음에 가쪽에 딱 봤을 때도 이렇게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두께감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할거 이제 준비를 해둘게요.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고요. 그래서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고, 그다음에 길이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너무 기니까. 스퀘어를 해도 되고 라운드를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손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꼭 이렇게 화일링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화일링을 하게 되면은 훨씬 유지력이 옆쪽에 뜨는 거 없이 오래 갈수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넘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손님들은 아무래도 그냥 뭐 유지력이나 손톱에 뜨는 부분을 생각하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건 우리 기술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도 지금 이거를 시청을 하시지만 얘 시청하실 때마다 방법이 다 틀릴 거예요. 여기저기, 그죠? 뭐 본사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뭐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방법이 다 틀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어서 하기. 손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제가 예약판에다가 적는 걸 빠뜨려가지고 없는 줄 알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죠. 어서 오시라고. 자,
자, 그래서 이제 갈고 이렇게 하고 큐티클 리무버 발라서 케어를 해요. 케어를 하는 건 일단 스킵할게요. 아저씨가 와서 또한번 끊고 케어를 이제 합니다. 근데 케어는 일단 그 스킵을 할게요. 지금 뭔가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저기 조용하게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케어를 합니다. 그죠? 케어를 하고 필소굿을 발라주세요. 필소굿은 이렇게 끝까지 안쪽까지 바르기 위해서 저는 이제 2호 브러쉬를 조금 애정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쭉쭉 발라주는데 이제 큐티클 라인까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그래서 옆쪽에 비어 있는 곳도 이렇게 필수굿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발라주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큐티클 라인 보면은 안쪽에 살짝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필수굿을 조금 띠처럼 놓아주고 나서 촘촘히 한번더 쓸어서 내려주세요. 네, 넣을게요. 저희 신랑은 제가 이걸 찍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말이 많을까요? 왜 손님하고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좀 웃긴 일이 많네요, 여기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름별을 이제 구입하실 때 가는 요 리프롱 브러쉬를 가지고 이제 엔젤 베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스캅처 젤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를 이제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해서 밀착력을 높입니다. 쭉쭉쭉 발라서 밀착력을 높이고, 자, 많이 얇게 하셔도 돼요. 얇게 발라서 밀착력을 조금 높여줘서 조금 미끄럽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을 좀 이렇게 많이 떠서 얘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큐티클 라인에 맞춘 다음에 가운데로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로 놓듯이 얘를 내려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쪽 끝으로 조금씩 끌고 내려와서 옆에 없는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캅처 젤이기 때문에 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단단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옆쪽도 반반 갈라서 반반하니까 통닭 생각나네요. 반반으로 이렇게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좀 재밌나 봐요. 코에 자꾸 핸드폰이 닿아서 코에 종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 종기 방송인가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근데 얘가 안 움직여요. 지금 보면은 하이 포인트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안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드린 샤이니지랑 요런 거를 좀 사용해서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핑크
글리터를 가지고 샤이니지 드린 거를 브러쉬를 약간 이렇게 넓게 만들어준 다음에 살짝살짝 이렇게 찍어주시면 훨씬 더 이쁜 손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아예 구름별을 뜰 때부터 아예 떠가지고 섞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떠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듯이 그냥 끝에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주셔서 해주시기만 하시면, 양이 많으면 끌어내려서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잠기듯이 내려가줘요. 옆에서 보고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가 통통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뚱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냈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연장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은은하게 연장이 바로 되는 거죠. 넣을게요. 그렇게 넣으면서 쓸면 미워해요. 만약에 쓸어버렸다 이러면. 그래서 저렇게 넣어가지고 큐어를 잠깐만 해줘도 얘가 큐어가 바로 이렇게 돼요. 엄청 딱딱하게. 한번 줌으로 당겨서 보면요, 이렇게 깊이감이 엄청 있어요. 이게 베이지 핑크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하고 탑 바르면 끝나죠. 근데 여기다가 뭐 아트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연장을 하면서 아트를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탑은 바로 바르셔도 되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채워서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가운데다가 놔두고 옆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색깔을 주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탑을 바르면 됩니다. 넣을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리본을 만들고 싶다 하면 리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큐어를 좀 하고요. 트윙클 로즈골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리본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자, 먼저 중간에다가 얘가 지금 여기 컬러감이 어울리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은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핑큐어로 살짝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또 꾹꾹꾹 눌러서 살짝 잡아당겨서 세모 이렇게 놓는 부분에 두께가 생기니까 세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핑큐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만 해도 굳거든요. 저희 뭐 맥시볼이나 이번에 별꽃 있죠, 그런 거 여기다가 달아도 이제 이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세모 또 한 번 더. 세모 일자로 약간 이렇게 쳐서 만들어주고 귀여워 보이세요 선생님? 귀엽죠? 네, 겁나 귀엽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포니젤로로 살짝 선 그으면 진짜 귀엽겠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네요, 제가.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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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가 모양이 딱 마음에 들때 바로 싸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골드 같은 걸좀 넣어주면 이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살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골드 액세서리로 골드가 뭐가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조금 작은 게 예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런 거 그냥 일단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르면 돼요. 길면 클리퍼로 잘라서 길이를 맞춰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속으로 붓을 가지고 필속붓에 놓고 여기다가 커브가 있는 만큼 이렇게 놔줘요. 그래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쓰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카쳐 젤이면 단단하게 얘가 유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액세서리 올리고 그런 다음에 탑젤 바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까 전에 밑에는 탑을 했으니까 위쪽만 탑을 하는데 이 액세서리의 뾰족한 부분에 손님들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이거 귀엽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인데. 네, 조금. 약간 못난이가 되더라도 살짝 이렇게 두께감을 줘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조금 많이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을 이용해서 리본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꼭이 색깔이 아니어도 되죠. 지금 저는 연장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하고 이 리본을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밑에 바탕 컬러는 다른 걸 하셔도 되니까요. 보이시나요? 리본이. 너무 진하게 그리면 안 예쁠 것 같고요. 그냥 내가 리본이다, 요 정도만 보이게.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어. 큐어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닦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코니젤로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큐어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막 리스랑 이런 거 오피셜에서 막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엠보가 가능한 젤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본 같은 거는 우리 뭐 검정색이나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리본 만들어 주셔도 되게 이쁘겠죠. 이게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잘 대답해드리고 좋은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